카드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카드도 나오긴 나오네요. 몽둥이 제일 광폭화. 몽둥이 젤 파괴로 쓰거나 뭐 그런 것도 되게 될것 같은데. 일단 분노 집어넣었으니까 저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슬라임이 점액 투성이를 주고 점액 투성이는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상점 3개 가고 물음표 가든가 엘리트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 좀더 주워보죠. 전에는 완전히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조금씩 바뀌기도 하네요. 실력. 얼른 이제 상점 이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다150, 200인 거 이거 의도한 건가? 어쨌든 가격이 이제 고정이 돼 있네요. 네, 버그인지 의도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팀업도 드로우 돌릴 때 한번 써보죠. 체력 단련으로 힘 올리고 한계 돌파 돌리고. 팀업은 잘 나와주면 좋고 안 나와주면은 아쉬운 대로 돌려야죠 뭐. 저희 가서 마지막으로 운동하면 되겠죠. 엘리트도 가지 말까? 엘리트 이제 와서 딱히 갈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카드를 주긴 하지만 지금 뭐 타락이라도 나오지 않는 한 굳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서 저거 강화나 좀 하고. 캠프에서 캐틀벨 올리고. 아데시모 승천 15는 오직 아직 오늘 안 해봤습니다. 타락도 굉장히 짚고 싶은데. 타락 짚으면 한도를 못 돌리는구나. 그러면은 타락은 딱히 짚지 말고. 대검 하나 가져가죠. 먹음. 이걸로 뚝배기 다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니, 아이씨. 릴리 때문에, 아무튼 릴리 때문에 잘못 고를 거예요. 아무튼 릴리 때문에. 아, 좀, 아, 아이. 아, 진짜 릴리 저거. 파열이다. 사혈 위압, 타혈 사혈, 타혈 쓸 거요. 이제 생겼습니다. 킹적 못 잡죠. 무감각은 있는데 활용할 게 없네. 이번에 상향 먹으신 재물님. 상점 가고 캠프 위주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재물 더 좋아졌어요. 하향이 아니라. 저주 카드 사용도 자해로 칠지 그거를 잘 모르겠네요.
아유, 관로 감사합니다. 위압, 치압, 수비, 한돌, 카운터, 바리케이트. 까짓 거 하나 써보죠. 채물. 회복한가? 파괴. 파괴로 바리케이트 쓰는 실력. 15울. 한돌. 영절. 몸박이 나왔네요. 뭐 코스트 아끼면 아이스크림 효과 받으니까 하나 들고 다니죠. 위압, 분노, 15, 한돌, 영절. 아니지. 어우, 그래, 아이고, 환영한다. 루이님, 혹시 잘 감사합니다. 모아라. 무언가 배울 게 있을 테니. 아이고, 난민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파괴로 파워 쓰는 거는 소멸 취급이 안 돼요. 난민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나. 나나나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개몽 나옴. 1코 몽둥이질. 발화 먼저 쓰고. 위압, 심호흡, 태우고, 킹과 갓늘 카드 받고 상점하고, 상점을 받은 옆에 가든. 근데 뭐 대건반 있어도 대부분 문제는 해결될 것 같긴 한데. 다리. 발이 쓰면 맞아야 되나? 아니지. 킹시병. 한돌이 이제야 나오네. 한돌 15. 타격을 쓰지 말고 무감각 하나 더 잡아놓고. 수비, 수비, 파괴, 대검 몸박, 연타. 렘린이 뿔. 기껏했더니 진끈을 주네요. 진끈 두 장이나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한장 있으면 됐지. 킹 장각이랑 참호랑 이렇게 나왔네요. 바리케이트가 없다는 게좀 아쉬운데. 연타 하나 들고 있고. 잠깐만, 상점 더 있지?
TV면 체험. 그건 좀. 재물. 한돌. 아대 참호. 대검이나 먼저 쓸걸. 뭐 어쨌든 잡지 않나? 배달원이네요. 안 그래도 돈 없는데 다행이다. 몸박 강화된 거 개꿀이고, 이제 옆에 가서 무감각을 강화할지 옆에 가서 상점을 갈지. 상점 가는 게 딱 훨씬 낫겠다. 상점 갑시다. 네, 무감각 첫 턴에 나온 것까지는 좋고. 무감각? 미약? 계속 뽑으면서 스택 쌓고. 아대 한돌 망할 것들. 아 렘린이 뿔 있었지. 그러면은 뭐 걱정할 게 없네요. 가방. 가방에 도박채까지 나온 거는 굉장히 좋네요. 개구리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심호흡 써도 되겠다. 근데 타이미터네. 비밀기술 심호흡 둘 다 들고 갈까? 한 돌만 돌리면 뭔 짓을 하든 이길 것 같긴 한데. 심호흡 또 나왔어. 과호흡 노. 두 개면 됐어. 무관 한돌 15 15 밟아. 렘린이 뿌리 여기서 개구리군요. 괄호흡 한돌 바로 쓰는 게 좋겠죠. 한돌 뭐 재물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포식 파괴 신성 정신공격 딱히. 분노 이제 안 쓸 것 같은데 지워야겠다. 아니다. 아, 병불 붙어 있으니까 그냥 저거 바꾸면 되잖아. 더 의미있게 돈을 쓰는 방법이 없을까? 파괴? 파괴도 딱히 아닌 것 같은데. 힘 포션 좋네요. 타격 지워도 될 것 같아요. 한돌 머금이 추가 될 것 같고 다른 이상한 것들은 딱히 지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54뎀이면 안 죽잖아. 이제 다시 과호흡 하다가 보스전도 방금처럼 사이클 돌아가면 금방인데 때때로 될것 같진 않네요. 자, 무감 발화 한돌 심호흡. 한돌 다시 쓰고 심호흡. 위압. 방어도 올리고 한돌 참호. 아예 참호 쓰지 말까? 비밀 기술 대검으로 갈까? 73 21뎀이잖아. 비밀 병기 한 대검이지. 한 방이었네. 대검이 이렇게 셉니다.